자, 오늘 1월 18일 목요일인데요. 에르스바 트리오즈의 경우엔 마이너스 1%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보합권에서 시세가 갇혀서 이렇다 할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언제쯤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지 에르스버 트리오즈 앞으로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빠르게 알려드리고, 지금 시장이 강하게 폭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 위치에서 에르스버 트리오즈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흐름이 전개될지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에르스버 트리오즈도 잠시 올라왔다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을 보이진 않죠. 최근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가량 폭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 위치에서는 개별 종목도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내 종목만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 위치에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린 점이 있는데, 시장이 폭락하는 자리에서 같이 폭락하지 않고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는 종목, 즉 폭락하는 흐름이 제한적인 종목은 그만큼 지지 수급이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위치에서 그동안 하방 경직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은 누구보다 강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르스버 트리오즈 지금 시장이 강하게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박스권 구간에 갇혔지만 현 위치에서 하방 경직 흐름, 낙폭 흐름을 제한시키며 박스권 하단 구간을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흐름, 이러한 지지 흐름만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면 무조건 박스권 상단 구간은 가볍게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에르스버 트리오즈와 비슷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죠?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종목 또한 에르스버 트리오즈와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종목이었죠. IPO 섹터로 같이 엮이면서 에르스버 트리오즈와 초반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이미 나온 종목이에요. 에르스버 트리오즈는 아직까지는 강한 시세 분출 이후에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갇힌 모습이죠. 자, 에르스버 트리오즈의 경우엔 지금 에코프로 머티의 어떤 자리예요? 강한 돌파 자리 이후에 박스권 구간 내에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갇힌 흐름, 이러한 흐름이 지금 에르스버 트리오즈의 흐름이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엘리트 파동 이론의 상승 5파 자리가 나오기 전에 상승 1파 자리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 위치, 단기적으로 시세가 횡보하는 잠시 숨을 고르면서 다음 시세 분출 흐름을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현 위치 박스권 내에 갇혀있는 시세다. 그래서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의 상승 초기 자리처럼 박스권 하단 구간만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면 에르스 머티리얼즈에게는 앞으로 명백한 두 가지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명백한 두 가지 호재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돌파해주며 전형적인 시세 분출 흐름, 에르스버 트리오즈에게는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만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돌파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에르스버 트리오즈에게는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앞으로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조 가량이에요. 자, 현재 시가총액만 유지해도 앞으로 코스피로 2점 편입되고 코스피 200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횡보만 해줘도 앞으로 코스피 200까지 편입될 거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순간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조단위로 들어와서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에르스버 트리오즈의 경우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시가총액의 10분의 1 정도, 즉 3천억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하루 거래 대금은 대략 200억에서 300억 가량이죠. 자, 여기서 만약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조단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추가적으로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은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들에겐 강제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패시브 자금은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코스피 200 종목들에 강제적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만큼 에르스버 트리오즈에겐 앞으로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이라는 이 명백한 호재가 남아있다. 두 번째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울트라 컵패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 자, 에르스버 트리오즈 이번 4분기에 확실한 실적도 주만간 발표될 예정이고, 울트라 컵패시터 사업 자체가 2차전지의 신기술인 만큼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2차전지 섹터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면 울트라 컵패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는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에코프로 머티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시세 분출 자리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한 번 더 정리해드렸고,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 매집 끝내 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월 12일 박스권 하단 구간에 진입했을 때 이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제가 4만원 이하 가격 매집 끝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하단 구간 지지 받을 수밖에 없으니 장 열리면 바로 진입하시라고 장 시작 전에 분명히 이렇게 4만원 이하에서 매집 끝내 들었어요. 그래서 현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어도 아직까지는 제가 드린 매수 타점 대비해서 10% 이상의 수익 확보한 만큼 이렇게 저점에서 매집만 잘 끝내 두시면 앞으로 어떠한 잔파동이 발생해도 여유롭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LS 머티리얼즈 지금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리고, 지난 고가에 물려서 아직도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현 상승 초기 자리에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LS 머티리얼즈의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에게는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로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드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려요. 누구한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흐름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 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 끝내 드릴 거고, 반등 흐름 이어지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면 제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확실한 매도가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앞으로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풀리고 있는 보호회수 물량은 얼마 되지 않은 외인과 기관들의 보호회수 물량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풀린 시점이 에르스 머티리얼즈에겐 고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기술적 흐름까지 꼼꼼히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 강한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에코프로 머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 끝내뒀어도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 최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에르스 머티리얼즈 현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확실하게 받아 가셔야 되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도 확실하게 받아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실시간으로 받아 가시면 되는 거겠죠. 제가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박스권 상단 구간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는 5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린 뒤에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눌렸을 때 다시 재매수 시켜드린 만큼 이렇게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잔파동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위아래로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앞으로 낙폭 흐름을 제한시키며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현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받아 가시면 돼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무료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 현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점으로 매집 끝내 두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는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010-469-9677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당기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업특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보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보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듬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